우리 계속해서 1장 29절, 30절 계속하기로 했죠. 창세기 1장 29절, 30절. 1장 29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누구였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마르 엘로힘. 엘로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이, 이제 엘로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먹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입니다. 씨 가진 나무고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의 먹을 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되는 그 모든 먹거리의 기본은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씨가 들어가 있는데 이 씨는 뭐를 하냐면 열매까지 맺는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아, 계란으로 치면 유정란이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니까 씨 가진 병아리가 생길 수 있는 유정란이어야 돼요. 무정란 먹어서는 안 돼요. 이러니까 또 유정란 찾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먹거리는 씨를 가졌고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씨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제 드디어 씨를 뿌려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근데 이 씨가 뿌려지는데 문제는 지금 창세기에서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받아 먹으면 돼. 받아 먹는 존재여야 돼. 그런데 그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그러니까 땅이 누구야? 나야. 내가 받아 먹으면 돼. 근데 내가 받아 먹는데 받아 먹는 나의 모양새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받아 먹는데 내가 마음이 길바닥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씨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이 열매가 씨란 말이야. 씨 가진 채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란 말이야. 채소는 열매 안 맺죠. 채소가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는 씨만 가지면 돼. 근데 나무는 씨도 있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대표적인 나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나무예요? 씨 가지고 열매까지 맺는 대표적인 나무. 뭐라고요? 예, 감람나무예요. 그게 올리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씨도 없는 게 열매를 맺는 척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 무화과야. 이야, 감람나무와 무화과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온다고. 이제 감을 좀 잡으셨죠? 이렇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창세기를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예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안 했다,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 그건 믿으니까 기독교인 됐잖아.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 그 창세기 말씀이 예수와 연결돼서 예수께서 그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 기독 27도 너무 높아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지난번에 27도, 28도 하니까 리모컨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온도 좋고, 리모컨, 의자의 리모컨으로 온도 좀 23도로 낮춰주세요. 23도. 더 낮춰주세요. 계속 높아져. 확, 그냥 20도까지 확 낮춰주세요. 예,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 역시 청년이 있으니까 참 좋네. 우리 최 여사님이 배가 불러가지고 좀 누우러 들어갔나 봐요. 네, 앉아있는 게좀 힘드나 봐. 8개월째예요, 벌써. 28주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산을 하더라도 100% 살린대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랬어. 100% 살린다. 자, C 가지고, 아, 갑자기 저 사람 얘기하다가 C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그러니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가 대표고요. 무화과는 씨도 없는 게 열매 맺는 척하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예수가 말씀하실 때 요건 종교야. 종교의 대표야. 종교를 말할 때는 언제나 무화과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가 있었어요. 가서 먹을 것이 있나 좀 따와 살펴봐라 그랬더니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를, 이걸 또 서구 신학자들은 예수님 참 잔인하시다. 나무도 말라 죽게 하시다니 그럴 수가 있냐. 그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을 철도 아닌 나무한테 가서 너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 그래서 예수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누구요? 서구 신학자들. 서구 신학자들이 문제가 참 많아. 지금 창세기 1장 29절만 알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무화과를 말라 죽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데 누구의 음식을 말려 죽였어요? 종교의 음식을 말려 죽인 거예요. 진짜 음식 먹으라고. 맞죠? 진짜 양식 먹으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의도라고. 감람나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계속. 그래서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씨를 먹으라고 그런 거잖아. 씨 가진 채소를 먹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를 먹어야 돼? 열매를 먹어야 돼? 한번 다 자세히 살펴보자고. 자세히 창세기 1장에서 그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안 가지면 안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열매를 먹어야지 나무를 먹어요? 생각해봐요. 이해가 안 되죠? 열매를 따먹으라면 이해가 되는데,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다면, 그럼 나무를 어떻게 먹어? 자, 나무를 내가 이제까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렇게 다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뭐 드셔보시겠어요? 이빨이 부러지나? 나무가 부러지나? 좀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가 상징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양인의 관점에서 들어가지고요. 서양인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질 땐 누구한테 떨어져요? 나한테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 바닥이 길바닥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새들이 와서 홀라당? 홀라당? 옆에서, 야, 그게 아니고, 정 목사가 설교한 게 그게 아니고, 아, 요렇게. 그러면, 맞는다며! 이렇게 넘어가죠? 홀라당? 그 씨가 어떻게 돼? 뺏겨버려, 그 씨를. 끝장난다고. 비일비재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 3년 이상 다니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4년쯤 다니시니까 많이 체험하셨죠? 복음 들으러 왔다가 세상에, 아니, 목사하고, 최소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관계를 통해서 왔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형성되니까 뭐 목사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 성도가 로로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처럼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적이니까 맞는가벼 하고 휙 나가.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또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치지배배 치지배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운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씨가 덜어놓은 그 씨가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라. 이제 싹은 튀어.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해가 돋은 후에, 자, 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향적으로 해를 운영하셔요? 아니면 공평하게 운영하셔요?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추시고. 분명히 기억나시죠? 예. 제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을 몇 번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제 설교 들으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안 읽은 청년들이나 이런 그 젊은이들은 뭔 세계, 뭔 얘기하는겨?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줘라. 그리고 그냥 잘 주무시면 돼. 비판만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해는 참 공평한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는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사람은 악인일까요? 선인일까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야, 그게.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주더라도,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 통에 싹 뺏겨버려. 짐승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올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햇빛이 비치니까, 이 햇빛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치는데, 본인의 뿌리가 얕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심겨지는 게 깊이 심겨지지 않는 거야. 마음 자체. 깊이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깊이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약하게 들어온 거야. 이게 깊이 심겨져서 자,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땅의 흙의 성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아니,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점점 큰 나무로 바뀔 때이 나무 이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나무가 뿌리를 내린 그 땅은 성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죠. 아,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영양분을 몽땅 뺏긴다. 그래서 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반드시 거름을 줘야 된다. 맞죠? 아니, 인류사의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야. 큰 나무, 큰 뿌리를 내릴수록에 나라는 마음에 있던 내가 양식으로 삼았던 온갖 질소, 뭐, 이런 영양분, 비료가 됐던, 거름이 됐던 것은 쫙, 나무가 쫙 빨아먹어. 그럼 내 마음은 뭐가 돼요? 가난해져. 청결해진다고. 아니, 이게 인류사의 자연 법칙 그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치요? 그 다음에 이게 텅 비고, 완전히 비어지고, 내 영양분을 싹 뺏겨야, 싹 뺏기고, 그걸로, 내 영양분이 전부 다 변하여 뭐가 됐어요? 열매가 됐어. 할렐루야지. 나 같은 인간의 흉과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버린 거야. 감사하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와 이 아픔이 변화해서 열매가 되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아니, 그 나무가 어떻게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맛있는 사과와 배와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과학자들만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나님만이 안다고. 내 마음이라는 게 뭐로 이루어졌어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훌륭한 체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내 마음인가요?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내 마음인가요? 그치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고 있어. 와,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야. 근데 가시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 자란다는 얘기야. 그 가시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결핍과 쓴뿌리란 말이야.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상처가 무엇을 해요? 필터링을 한다고. 가시라는 게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때 서구 신학자들은 전부 다 눈병 정도다, 눈병, 간질이나 눈병 정도다 이러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서구 신학자들의 한계라고. 마음속에 있는 가시라는 건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결핍 이런 것들이 가시예요. 맞죠? 내가 복음으로 건너가려고 봤더니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두려움이 저게 복음 맞아? 저게 진짜 복음 맞아? 두렵게 만든다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말로 해서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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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요게 맞는답이요 하고 휙 날라가 버려.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성장해서 자라질 못한다고 뿌리를 못 내려. 이게 큰 뿌리를 내린 만큼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가시 상처 결핍 아픔, 이 모든, 이게 쓴뿌리라고, 쓴뿌리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썩은 뿌리죠? 그냥 썩은 뿌리. 이 썩은 뿌리를 썩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양식의 씨앗, 양식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속에서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쪽쪽 빨아먹고, 맛있는 아름다운 과일을 낸다고. 그게 지금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가시가 막아버려, 도로. 못 넘어서는 거야. 자기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못 넘어서는 거야. 밖에 좀 봐봐요.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못 넘어선다고. 자, 더러는, 이제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더러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무엇과, 아유, 이게 성경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오네. 무엇과 부합하냐면,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걸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에게, 아말, 말씀하시되, 엘로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중요한 건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씨 가진 것을 반드시 먹어야 돼. 씨 없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씨인 것처럼 하는 무화과, 열매, 무화과를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 그 씨가 뭐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인데,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치요? 썩어야 되는 씨야.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썩어야 돼. 내 마음을 아니 썩히는 땅은 청결한 땅. 아주 깨끗한 땅은 썩혀요? 아니면은 그 속에 온갖 것이 디글디글한 게 썩혀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은 기가 막혀요. 내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결핍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힘든 것들이 디글디글하면은 이 씨앗을 썩혀 버린다고.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디글디글해 가지고 이 씨앗을 죽였다 하고 승리의 쾌감을 부르는 순간 얘가 부활해. 살아난다고. 십자가 사건이나 씨앗 사건이나 지금 똑같은 메타포라고요. 어떻게 공감대, 이 공통분모 찾으셨어요?
똑같은 메타포라고. 씨앗 얘기나 예수님 자기 자신의 얘기나. 맞죠?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뭐이 모든 쓴뿌리가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참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 저주니까 감추라고만 가르쳐 줘.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서정주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성필을 만든 것은 파라리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불행과 피하고 싶고 잊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정말 그 아버지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버지만 빠져나가면, 아버지와의 관계만 무너지면은,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나면은 나는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씨로 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씨앗, 그 예수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강고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쭉쭉 빨아먹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예수의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30절. 이제 짐승에게 주는 양식을 보자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짐승이에요?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을,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짐승이라고 부르자고요. 이 짐승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냐면,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풀을 먹을 거리로 줘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씨가 빠졌어. 씨가 빠졌기 때문에 씨가 없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씨가 없어. 그러니까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준 그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를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아주 간단해. 종교야, 종교. 목사님,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건요, 종교 훨씬 더 잘하던데요? 뭐로요? 숫자가 많잖아요. 아름다운 성전도 잘 짓잖아요. 저들은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그거 다 벽돌이야. 벽돌 문화라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벽돌 문화의 핵심은 뭐죠? 그들이 만드는 벽돌 문화의 핵심은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처럼 되자야. 자, 우리 이름을, 자,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지금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탑 꼭대기. 우리 누구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씨 없는 음식, 양식을 먹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가 돼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정체가 뭐였어요? 선악 지식나무였잖아요. 씨의 판가름이 이제 뭐로 나뉘냐면 생명나무냐 나무야. 얘네가 이제, 우리는 나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나무야. 나무 선악 지식나무야.
지금 하와가 취한 게 생명나무를 취했어요? 선악지식 나무를 취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씨가 없다. 씨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어도 이게 가짜 열매다.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 열매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 이런 얘기를 신천지가 다 망가뜨려 놓고 안산홍 중이네. 이름도 바꿨죠? 장길자 교인가? 하나님의 교인가? 안산홍 중이네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봉천중학교 가는 길에 그 앞에 모퉁이에 그 낙성대 파출소 앞에 있었어요. 사거리 모퉁이에. 조그맣게. 지금 가니까 거대해졌어. 열매가 거대해. 이거 열매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런 열매가 있는데요. 씨 없어요, 그냥. 씨 없는 껍데기야. 벽돌 문화라고. 종교일 뿐이야. 가도 구원 없어. 왜냐면 개통이 잘못됐어, 지금. 선악지식 개통으로 가버렸어. 생명나무 계통으로 가야 돼. 지들은 생명나무라고 주구장창 우기고 주장할지 몰라도. 뭐, 그래서 이긴자가 되고, 신천지죠. 이긴자, 신천지, 이긴자. 하면은 막 다들 감격하고 감사해. 이긴자! 하, 막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겨서 뭐 할래? 그러면 청와대 접수하고, 삼성전자 접수하고, 너는 사장하고, 너는 전무하고, 너는 대. 지들끼리 벌써 보직 다 나눠 가졌어. 이게 신천지예요. 이렇게 신천지 청년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신천지하고 다단계하고 똑같아. 영화 마스터. 마스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꼭 보세요. 영화 마스터. 나안 찾아놨는데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영화 마스터를 꼭 보세요. 영화 마스터. 야, 영화 마스터 2012년도 영화. 자, 마스터 2016년도 영화예요. 2016년도 영화인데, 이거 바로 마스터 바로 보기로 가네? 야. 그러니까 인터넷, 구글에서 찾으면 바로 떠요. 이미지는 이거예요. 영화 마스터 이미지는. 이병헌이 이렇게 탁 등장합니다.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멋진 남자들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영화 마스터. 영화 마스터 첫 장면을 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장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영화 마스터 첫 장면. 영화 다시 보기. 무비 나와. 좀 화질은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100마디 설교보다 요한 장면이 아마 잘 설명할 것 같아가지고, 허용 버튼을 푸시하려면 구독을 계속 뭐 시청하십시오. 뭐,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아보시오. 차단. 안 해. 아휴. 무비 마스터 지우고요. 영상 보러 가기 이거 무비 나와에서 또 다시 시도. 링크 원. 첫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살짝 건너뛰게 첫 시작을. 근데 얘네 시간 많이 걸린다. 이게 공짜로 보는 거라 그래요. 이게 전에 넷플릭스에 있어가지고 그냥 볼수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이 시간 지나면 사라지나봐. 멋있죠? 아유, 나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타고 태어나서 감사해. 이렇게 타고 태어났으면 배우 했을지도 몰라. 여기가 원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원 네트워크. 영화상. 원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 지능 범죄 수사팀에서 지금 여기에 모니터링 하려고 참가한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계속 멘트를 해야지. 이게 지금 불법으로 우리 영상이 올라가면 설교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게 불법이 돼요. 아니, 그, 왜냐면은 저작권 문제가 걸려요. 아우, 이게 참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진현필 회장이란 분은 원네트워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네트워크는 결론, 영화 결론 다단계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뭘 심어주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다단계 회장님. 연기 잘하죠? 영화 배우라 연기도 잘하고 이 안에서도 지금 연기하는 중이에요. 이 안에서도. 예. 투명한 복리. 이세 가지는 사업.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대규모 집회예요. 신천지도 그렇죠. 언제나 모든 이단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직업이 변호사래, 의사래, 와, 이런 걸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복음의 감동이 아니고 목표를 둔 자기의 목표, 자기의 목표를 둔 그걸로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감동 안 받는 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는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 네. 자, 이제 계속 넘어가요. 이제 과정을 넘어서. 회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 우리 전부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꾼 대부여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끝나요. 본인도 죽어요. 돈이 목적이지.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자.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 이 모든 것은 사기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 말은 살짝 비틀려 있어요. 실제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죽는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였어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선악지식이, 우리가 선악지식으로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선악지식으로 못 들어간다고. 선악지식이 이렇게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차원이에요, 선악지식이. 그래서 선악지식을, 예수님이 선악지식 나무를 설명해 주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를 할애를 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걸 전체를 선악 지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지식을 마태복음 5장에서 전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폐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제가 뺀데 계속 글을 올렸어요. 왜냐면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미리 전이해를 하라고. 자, 마태복음 5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 지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나무로 건너갈 수 있는가에 엑기스를 가르쳐 준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생명나무로 건너간다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부터는 또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야, 그렇게 되려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돼.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보겠어요? 선악지식 나무로 보겠어요? 선악지식은 나무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선악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까지 올라서는 것도 엄청난 단계예요. 제일 후진 단계가 뭐죠? 이기적인 단계. 이렇게 그려놨잖아, 학자들이 이미. 이 선악지식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도 학자들이 이미 그려놨다니까, 서구 학자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그려놓을게. 여기다가. 여기다 싹 지우고. 우리 또, 반주하시는 최 집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잘못 보면 안 되니까. 이거는 꼭 중요한 거라서 잘 그릴게요. 선악 지식까지 도달하는데도 단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예? 생존. 예, 생존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요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 안정에 대한.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회. 사회 관계. 맞죠? 예? 예, 소속. 그러니까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 마지막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그리고 요네 번째가 뭐죠? 소속 위에. 생각나는 말씀 찾아볼게요. 존경. 존경의 단계. 자, 선악지식까지 올라가려고 그래도 생존이 해결돼야 돼.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시리아에서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생존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선악지식까지? 못 올라가요. 선악지식은 실존이 아니고 이거는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학. 아니, 목사님, 형이상학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관념이야, 관념.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관념이라고, 선악지식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1950년대 전쟁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60대, 50대, 60대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는 1940, 아니 37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몰라, 한 40, 죄송해요. 46년도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4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분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로 굳어졌어요? 생존. 생존.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치요? 이 가치관 가지고 지금도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따지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삼시세끼 밥 먹여줬잖아. 그걸로 당신 역할 다한 거야.
그 세대에 태어난 세대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우리 세대의 최대 피해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아실현의 단계에 와 있어요. 아니, 존경의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존경. 전 세계가 작년 코로나 2019년도 20년도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뭐로 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요 단계를 충실히 밟아왔어. 나중에 대한민국이 관념을 실현하는 대표 국가로 거듭날 거라고 봐요, 저는. 거듭난다니까? 인류사의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대로. 자, 그래서 생존에 대한 욕구에, 그리고 생존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좀 안정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생존부터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안정도 해결이 안 돼. 소속감도 해결이 안 돼. 존경받는 거는 꿈에도 안고 자아실현은 있을 수도 없어. 생존이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 안정이 해결되고 안전. 내가 안전하다 싶을 때 비로소 어디에 소속돼 있구나 살피고 그 소속에서 평안함을 느껴. 어느 회사, 저 같은 인간은 생존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안전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증거 대봐요. 내가 20살까지 이사를 34번 다녔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 기억나? 이상하게 다 기억나. 힘든 거는 다 기억나. 좋은 건 기억 안 나는데, 생존이 해결 안 되니까 안전이 해결 안 되고, 소속이 해결 안 되니까 존경이 해결 안 돼서, 내가 왜이 단계를 다못 밟았나 봤더니,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내 위에 있는 것들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운동권 된거 아니에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내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대적인 행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 고가일 거? 목사? 고가일 거? 이런 것들 꼭 교회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생존이나 안정이나 소속에 결핍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존경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있다. 누구를 존경하지 않고 누구를 존경해? 자기 자신만을 존경해.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신이 돼 있잖아요?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결핍들이, 이 단계 단계별로 발생하는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 존경을 받으려고 온갖 마스터, 첫 장면처럼, 원 네트워크. 우리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주고.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쇼? 다, 누구나 다 연극 배우고 다 해. 지금 살아가는 게 복음, 생명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쇼고 연극이야. 관념을 살아가니까. 다 캐릭터일 뿐이라고.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캐릭터, 관념의 캐릭터일 뿐이라고. 그러니 자아실현은 뭐로 해요? 자기 존경받는 걸로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악지식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소속감에서 서로 친밀하게 긴밀하게 막 형님 동생 아우 올케 언니 이러고 서로 아주 끈끈하고 맨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우, 사장님, 아우, 김대리, 어쩌면 이렇게 잘, 이렇게 끊임없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존경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런 것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해봐야 자기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자아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우리는 이 단계를 30년 만에 확 넘어버렸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30년 만에 먹고 사는 거를 넘어서서 세계 10위권 경제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모는, 유교 세대 부모는 생존! 요거 하나만 해결해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나와. 아, 내가 갑자기 열받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못 바꿔요. 그치요? 이미 우리는 존경의 단계에 와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존경을 넘어서서 자아실현 단계,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그런데,
각자 개인들은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도 발전 못한 거예요. 여기 묶여 있다고. 그러니 선악지식을 언제 실현해? 그쵸? 선악지식을 실현하는 바리새가, 자, 바리새가 선악지식을 관념을 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야, 유대사회가. 목사님, 유대사회가 그때 러마 식민지였는데요. 러마 식민지, 러마. 뭐 이러고 반론을 하는데, 자, 식민지가 불행한가요? 그리스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 로마 식민지, 400년 동안을 식민지로만 살아왔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만 살아왔다라는 게 거꾸로 가장 안정된 생활을 살아온 거야. 식민지 아니었을 때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어요? 아, 10년에 한 번씩 저는 전쟁했다니까? 시드기어 때 전쟁했지, 뭐, 때마다 심하다 전쟁했어. 북이스라엘은 뭐 매년 전쟁이야. 내전 일어나고 내전,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외부 침입이 없으면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맨날 전쟁했어.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니까 생존 욕구, 안전 욕구 단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야.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존과 안정에 대한 요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라고. 그런데 400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생존 욕구 채워졌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졌죠. 소속감의 욕구가 살짝 이게 문제가 돼, 국가적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단계가 됐어. 와,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 해야 돼? 우리도 신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비로소 선악지식의 최고봉인 바리새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선악지식이 뭔지 생명나고 뭔지 그때 구분할 수 있다고. 이 단계까지 안 가면 구분 못한다고요. 아이고, 머리 아파서 좀 앉아서 할게. 아이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지, 지키지 말란 얘기야. 지키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하려고요? 완전하게. 이게 완전이 아니라 텔레이오스예요. 온전하게도 번역 가능해요.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어떻게 해요? 안 없어진다니. 지키란 얘기야? 지키지 말란 얘기야? 지키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원어 성경 하는 것들이나, 죄송해요.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이나 또 무슨 김성수 목사님 추종하는 분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예수는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국어 독해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야. 국어 독해 능력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주여. 참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목사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설명이 많고 어떻게서든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참 괴로워요. 마태복음 5장 구조가 있어. 1절부터 시작해서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이제까지에 있었던 선악 지식 구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가르쳐줘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거 뒤집어 엎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이 한 30절쯤 될 거예요. 5장, 아니, 48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이걸 다시 확인시켜줘요. 1절부터 13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라고 확인시켜주는데, 5장 48절에서 텔레이오스로 설명을 해줘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로 설명해줘요. 그러면 13절부터
이렇게 13, 12절까지, 12절까지, 그럼 13절부터 47절까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할것 같아요? 지키란 얘기예요?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버린 채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못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가. 근데 세례요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인간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얘기하잖아요. 못 가는 거 아니라니까. 천국 다 간다니까. 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누가 커요? 율법을 다 행하는 자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행해요? 아이고 또 뭐로 돌아가요? 종교로 다시 돌아와서 종교적 습관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지키지? 이러다가 스스로들 꾀를 낸게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우리 김성수 목사님 빠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나아야지, 어떻게? 천국에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아야 돼. 근데 예수가 5장 시작할 때볼때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 이 말씀과 정말 반대되는, 배치되는 말씀을 또 하신 거야. 천국은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 천국을 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나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와.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완전 상반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20절. 20절까지 다시 분석할게. 13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땡땡,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뭘 지켜요?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얘기했어요? 그런데 21절부터 47절까지를 어떻게 지켜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를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요따위로 해석했지?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라고 다시 해석해 주셔요. 근데 살인하지 마라고 했는데, 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야. 어떻게 해석을 더 강력하게 해석해 줘 버려요. 살인은 뭐가 살인이냐면 노하는 자마다 사람 죽이는 거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사람 죽이는 거야. 마음으로 노하고 미련해도 사람 죽여. 그래서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이 꺼림칙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드릴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한 후에 와서 드려야 돼. 마음에 묶인 걸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옛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너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재해석해 줘 버려요. 마음 문제야. 이게 지금 어디까지? 21절부터 47절까지.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면 다 갚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행위로는 다 갚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행위로는. 이제부터 내가 내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다 보상을 받으려면은 행위로 한번 보상을 받으려고 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나 때려놓던 놈 찾아가지고 한대 때려주고, 옛날에 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얘기를 했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손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리고 해야 돼. 마음을 표현하라고 오란 그런 얘기거든. 근데 이미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지.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 문제, 그 다음에 가늠 문제에서 아주, 자, 가늠 문제 핵심이 뭐죠?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에게 들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문제.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옛 계명을 다 재해석해 줬는데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 안에서 풀으라고.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우리는 맹세는 행위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먼저인 채로 맹세했어요? 아니면 행위를 먼저 했어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먼저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거부터 좀 해보라고.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마음이 옳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디 수준? 선악, 지식 수준, 율법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수준이 선악 지식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야, 오른뼘 뺨치면 왼편도 이렇게 돌려야 돼. 선악 지식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야 되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맞죠? 자기 자식 죽인 공산당 공산군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다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이게 지금 완벽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건 선악 지식의 고 수준에 올라가도 그게 가능하다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이 마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예. 네. 그래서, 속옷 가죽은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도 심리 가져오. 누가? 선악 지식이. 아브라함의 마슬로 단계 다 거친 사람은 그게 여유롭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야.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가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니까. 무엇이 결론이에요? 텔레이오스가 결론이야.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가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온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갑자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어떻게 해야 아들이 돼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들이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행위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묶인 거다 풀어내라고 지금 계속하는 거 아니야. 그쵸? 야, 그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라고요? 무엇을 바꿔요? 땅을 바꾸죠? 씨앗 하나가 들어가서 썩고 죽으면 땅을 바꾸잖아. 우리 마음이 바뀐다고. 마음이 바뀐 자들이어야 이해가 돼. 아브라함 마슬로의 5단계에서 우리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결핍, 내가 대표적이야. 난 밑바닥에서부터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야.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럼 뭐라 그러죠? 영양실조로 맨날 쓰러졌어요. 물론 제가 혀가 짧아서 많이 안 먹었어. 원래 그러잖아. 안 먹다 보면 더안 먹게 되는 거. 못 먹다 보니까 계속 안 먹게 돼.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늘은, 제가 봤던 하늘은 대부분 노랬어요. 파란 하늘이 아니야. 그때는 무공해였는데, 60년대. 노래. 이런, 앉았다가 일어나면 노래서 핑 쓰러져. 대부분 영양실조로. 저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복음으로 건너가게 됐는지는 이 마음에 예수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그 예수의 말씀의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어둠을 쫙
예수의 씨앗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쫙쫙 빨아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영양분 삼아서 그걸로 다 열매를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지요? 내 마음은 어떻게 바뀌죠?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복음으로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체험해야만이 증명이 됩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무난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텔레이오스. 찾기는 이걸로 찾아놨어요. 마태복음 하려고. 아니 그 창세기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그 나무를 하려고 찾아놨는데, 그런데 이 원어는 이걸 좀 보자고요. 마지막 절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가 최초로 나온 데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텔레이오스. 이 용법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걸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 아니 율법 다 팔아 가지고 너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그때 당시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 한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 1차적인 의미. 자꾸 2차, 3차 막 넘어가지 말고. 텔레오스는 복음서에서 딱 이렇게 두번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로마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다시 텔레오스는 온전하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행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튼튼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잘 설명이 안 되면 제가 그 밴드에 글 올렸으니까 그거 잘 읽어보세요. 아,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지금. 확 떨어져가지고 열정적으로 좀 못하겠네. 그전에 팔팔 뛰고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지고, 갑자기 힘들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법칙이에요? 성경으로 치면, 성경이 치면 어떤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이게 율법의 법칙이잖아. 예수님이 설명했잖아.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께서 다 하신 말씀이라고. 맞죠? 심은 대로 거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근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대로 뭐를 심었어요? 우리 마음에 뭐를 심었냐고. 요 단계에 다 걸려있어, 지금. 안전에 대한 결핍, 생존에 대한 결핍, 안전에 대한 결핍, 그리고 소속감의 결핍, 그리고 자기 존경을 못 받아. 뭘 인정을 받질 못해.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해,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해, 형제한테 인정받지 못해.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량품이 다섯 형제 중에 꼭 하나씩 나와. 다섯 명쯤 되면은 불량품이 꼭 하나씩 나온다니까 이 결핍 덩어리가 돼가지고 꼭 불량품은 한해 짓이 다 똑같아. 형제들 돈다 말아먹어. 무슨 사업한다고 돈 꺼달라고 해서 아 누나 한번만 아형 한번만 해가지고 가서 꼭다 말아먹어. 결핍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 존경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야. 부모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지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쌓여 있다가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그래. 내가 한 방에 응?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내가 인정받아 버릴 거야. 막 이걸로 이건 언제 특정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 지금 있어요.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니까 자아실현에 대한 결핍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자아실현을 해. 전공을 오늘은 내가 댄스 춤추는 거 하고 싶은데 내일은 또 그림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엔 미술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만들어 볼까? 끊임없이 자아실현에 뭐를 할지를 모르는 거야. 자꾸 뭐로만 나가려고 그래? 행위로만 나가려고 그래.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에서 결핍이 일어난 것에 마음의 문제라고. 자꾸 행위로 채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돈이 채워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돈이 채워줄 것 같으면은 현대가나 삼성가에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돼. 끊임없이 나와. 재벌가에서 돈이 해결해 줄것 같으면은 우리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고 무식이 배우 삼성가에 결혼했다가 이혼 안 하지. 돈이 해결해 줄것 같으면 우리 하나 그 회장님의 그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혼 안 하지. 커피 한잔 시켜놓고 왜 이혼해? 절대 이혼 안 하지. 돈이 해결해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버리면 돼. 이게 복음이라니까? 예수가 와서 설명해 준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5장은 이걸 설명했어. 5장은 지금 목사님, 5장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해 봐요. 아브라함 마슬로의 이 단계. 이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선악, 지식, 열매.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율법이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관념이라고. 이해하시죠? 이게 해결돼야 돼. 5장 한마디로.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관계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관계 해결을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6장에서 나와야 될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나라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이제는 씨가 진 양식을 먹게 해줘야 돼. 그치요? 씨 가진 양식을 먹지 않고 씨 없는 양식을 먹으면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 정말 못 알아듣는다니까. 차원이 달라. 자기 상처와 결핍에 묶여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관계야. 우리가 되는 관계.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게 지금 용서가 행위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풀어지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풀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풀어버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어디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그치요? 마음에서 풀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마음에 내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저런 행위를 했어요 하면은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어디에 쌓인다고? 내 마음에 쌓인다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쌓아둬봐야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그리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둬. 하늘이 어떻게 쌓아요?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 풀면 하늘 아버지가 받아서 챙기고 있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행위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꾸 보물을 쌓는 거고, 마음에서 푸는 사람은 그 보물을 다 하늘 아버지가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행위라는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라는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야. 행위로 자꾸 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몸의 문제예요? 목숨의 문제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게 몸이에요? 목숨이에요? 목숨. 그럼 목숨은 행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아니, 행위를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거야. 맞죠?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하면은 목숨은 누구 거? 안식을 주신, 이 세상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다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중에 살아. 이 공중에 살아 보라. 이거는 하나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절대 염려하지 마. 이게 마음의 문제야. 네가 마음의 염려를 쌓아놓는다고 해서 키가 더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자아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행위로는 절대 안 돼. 뭐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에서 해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고. 아니, 우리는 계속 뭐로 살아가요? 아유, 오늘 뭐로 살아.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 있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매여 있어? 1단계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어디에 매여 있어요? 놀랍게도 1단계 다 매여 있어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다 낙지질 당하잖아. 좀더 부자가 되면, 아우, 저 언니들 우리 교회 내가 11조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영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 내 욕심으로 한 거. 진짜 내 마음에서 풀어지라고, 먼저. 이건 다 누가 구한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제일 먼저 1단계부터 해결을 하라고, 좀. 이거부터 풀면은 어떻게 풀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수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하고 살면 돼. 내가 이제까지 20살까지, 난참 비참하게 살았어. 아니, 20살까지, 20대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사를 34번 다녔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때 20대 때는 지하철 생겼어요? 지하철 다녔어요? 지하철에 계단에 보면 문이 꼭 하나씩 있는 거 아세요? 계단이 돼 있으면, 계단이 빈 공간일 거 아니야, 여기 계단이고. 그쵸? 콘크리트로 다 채워져 있지 않다. 거기에 보면 물건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쉬는 숙소야. 그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빛도 안 들어와, 공기도 탁해. 참 비참한 환경이라고. 근데 그런 데라도 나는 살고 싶었어. 이사 가지 않고.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 했다고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구해요. 벌써 집이 두 채나 됐어. 그러면 집값이 하나에 10억씩만 해도 20억 재산가 아니고 두채 합쳐봐야 8,500도 안 돼. 아무도 안 웃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제발 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우리 설교할 때 누구 인용하는 것참 거시기 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시는 분이 계셔요. 계속 사놓는다? 인터넷 주문하고. 있는데 또 사, 또 사, 또 비슷한 걸 계속 사. 이분이 어디 단계에 걸려 있는가 보니까 생존, 안전, 소속감, 어디 단계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분은? 인정. 인정에 걸려 있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상태. 생존도 해결됐고, 왜냐면 70년대생이니까. 나보다 훨씬, 거의 1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인정에 대한. 이게 생존에 대한 거 해결됐죠. 안정도 해결. 삼시세끼 잘 먹고 자라서 체격이 나보다 좋아.
삼시세끼 정말 잘 먹어가지고. 나는 삼시세끼도 못 먹었다니까? 소속감도 형제가 다섯이니까 소속감도 착, 아버지 어머니 다 계셨고 교회에서 다 인정받았어. 아이고 우리 아유 영희 언니 아유 우리 최전도사님. 나한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다 소속감 다 인정받았어. 근데 인정에 대한 것을 잘못 챙겼던 거야.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사놓고 몰래 가만히 있으면 된다. 초창기에는 사놓고 막 자랑해. 한번 나잘 샀지 잘 샀지 잘 샀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걸려있는 거야 지금. 인정에 대한 인정받으려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선악지식으로 못 넘어가야 비로소 생명 나무 열매가 뭔지로 넘어가는데 맞지요? 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해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로 끊으려면 끊어지겠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안정에 대한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내가 행위로 극복할 수 있냐고. 그리고 끊어낼 걸 내가 끊어낼 수 있겠냐고 물어볼게.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이거 끊는 게 쉬워요? 술 끊는 게 쉬워요? 요거 끊는 게 쉬워요? 마약 끊는 게 쉬워요? 요거 끊는 게 쉬워요? 좀 어려워지죠? 예? 아니, 마약이 훨씬 쉬워요. 약물 치료받으면 돼. 근데 마음은 어떻게 약물 치료를 받으려고. 본인이 숨기고 사는데, 본인이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나 인식해야 마약은 중독 증세가 드러나니까, 옆에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돼. 근데 이건, 마음을 숨기고 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잖아. 숨기고 사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깊은 데 감춰놓고 하는 행위라 끊기가 불가능하다고.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있죠? 하고 손들 사람이 있으면은 오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근데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으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뭐를 넣어놨어요? 씨앗을 넣어놨다고. 그게 양식이야. 우리의 양식은 씨앗을 넣어놨어. 우리의 양식.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야.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옛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시스템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씨앗으로? 예수 자신이 오셨다고 지금. 그래서 예수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심어. 그걸 매일 먹으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로 우리 아르헨티나 성도님도 이제 드디어 네 분이 되셨어요. 저 뒷방에서 네명 자니까 완전히 내가 옛날에 70년대 자던 방이야 그냥. 거기에 네 식구 모여서 저 좁은 방에서 네 식구 어제 잤다. 더더군다나 체격이 170이 넘는 분이 또한분 계시는데 오씨 미안해 죽겠어. 우린 큰 방에서 자고. 근데 방 바꿔서 자자고 그래도 아 괜찮아요 목사님 목사님 내일 설교하시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내가 눈물이 나. 아씨 내가 모텔 하나 얻어줄까? 돈 있어야지 근데. 매번 어떻게 방을 얻어줘? 이 시스템이 끊어져야 넘어설 수 있다고. 그치요? 선악지식까지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게 다 끊어지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라고. 어느 밭이 옥토 밭이에요? 상처 이 안. 여기에 생존의 욕구 다 해결됐어요. 안정에 대한 욕구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소속감의 욕구 다 해결됐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줘요. 나 자아실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람에게 심겨져 있으면은 이게 빨아먹을 영분이 이 씨앗이 죽어서 빨아먹을 영양분이 있어요? 없지. 못 자란다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씨앗이 여기에 심겨져 있어요. 뿌려졌어. 근데 이 씨앗이 쭉쭉 뿌리를 내려.
그리고 줄기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싹을 틔워. 이렇게. 그러면서 요 씨앗에서 계속 줄기가 나고, 요게 뿌리가 되는 거야. 뿌리가 돼서 쫙쫙 빨아먹어. 뭐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쫙쫙 빨아먹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한테 뿌려졌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한테 뿌려졌다고. 믿어지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믿어졌으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전한 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들어주신 성도님들. 전하는 자도 이렇게 힘든데, 한 시간 반이나 앉아서 이렇게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 영양분, 예수의 말씀이 쪽쪽 빨아먹어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그늘을 찾아오듯 햇볕을 피하듯 찾아올 수 있는 나무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